안녕하세요. 마구리맨입니다. 이모님의 메뉴 설명을 조금 듣고 한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보, 먹어도 돼요? 뭐 메뉴 뭐 아 낙지 빼고 우럭 멍게 오 냉장고에서 하나 봐봐 면머조림 고등어 야 지드는데 고등어 먹을래? 신기시장 주출입구에서 가면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시장 약국 건너편에 보면 신화상사랑 슈월주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시장답게 식자재들이 엄청 신선하고 좋았습니다. 고등어도 좋고요. 나머지들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. 근데 사람이 꽤 있어요. 아줌마 아저씨들의 성지더군요. 이렇게 생물도 있고요. 저렇게 이제 뭐 방건조 혹은 생물 생선 이렇게도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. 근데 여기가 시장 통해서 그냥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. 내부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시장 길바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주 한 잔 곁들일 수 있습니다. 고등어 먹을까? 일단은 고등어 매일매일 안주 이런 값이 틀린 것 같아요. 메뉴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고등어 구이로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근데 요 생선들이 다 저기 방건조 생선들이라 조림도 되고 구워도 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제 시대 때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술 먹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요런 감성들이 많이 없죠. 이렇게 원형 테이블. 원형 테이블에서 안에도 테이블이 많고요. 안에도 테이블이 한 3개, 저쪽에 한 3개, 4개에서 총 7개. 그리고 밖에도 한 4개, 3-4개 정도 깔려 있더라고요. 이야, 이 감성 보십시오. 이 시장 통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자, 고등어 구이. 그냥 고등어 구이도 집에서 튀기는 것처럼 튀겨주시더라고요. 밑반찬입니다. 밑반찬도 뭐 그냥 맛있게 나옵니다. 근데 먹어보진 못했어요.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요. 고등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죠. 비리지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멍게 요거는 만원으로 기억해요. 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. 한 3마리 4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요 김치 지짐 그리고 요거는 새우로 하신 건데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어요. 자, 멍게 자연산 멍게는 아닌데 그래도 물이 좋다 보니까 그냥 제가 원래 자연산 멍게 일반 멍게를 잘 못 먹습니다. 비려가지고. 근데 여기 거는 제가 먹었어요. 물이 괜찮았습니다. 아주 신선도가 아주 좋았고 괜찮았습니다. 인생이 쓴데 뭐 주인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도 끝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구리맨이었습니다.